내 손 안에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물 한 방울이 있다면 그 물 한 방울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바다에 그 물방울을 던지라 말합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물결에 내 손 안에 물 한 방울을 던집니다. 그 물 한 방울은 바다로 향하는 물결에 몸을 맡기겠죠. 불교에서 바다는 진리의 세계를 빗대어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강 앞에서 내 손 안에 있던 물방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다로 향하는 강물에 물 한 방울 던지듯 나를 던졌으니 이 물결에 몸을 맡기면 진리의 바다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백제의 천년 꿈과 눈물을 묵묵히 받아준 금강이 듣고 바라보고 품어주었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백제의 마지막 삼천 궁녀들은 이 강에 몸을 던져 숭고한 죽음을 선택했다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한 생이자 진리의 나달들은 천년을 흘러 바다를 만났을까요? 한 방울 물을 영원히 지킨 바다, 천년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연꽃처럼 피어있는 만수산 아래 천년고철 무량사에 도착하기 전 무량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절 아랫마을, 사하촌인샘인데요. 특이하게도 무량마을에는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장승들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문지기처럼 인사하듯 나그네를 반깁니다. 어서 오라고 하는 것 같죠? 무량마을 장승수만 봐도 오늘 찾아가는 무량사가 얼마나 큰 사찰이었는지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무량사까지 도보 5분이면 도착하니 벌써 설레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과 공간을 잊게 만드는 듯한 무량사 일주문. 통일신라시대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하니 천년 세월의 손끝에 닿을 것만 같은데요. 새싹이 나무가 되듯이 무량사는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대중창을 했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인해 소실됐다가 다시 재건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무량사 초낙문은 아름다운 액자로도 유명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초낙문에서 바라보는 절마당의 풍경이 절경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주문 다음에 초낙문만 거치면 되지만 통일신라시대 무량사가 얼마나 컸던지 일주문을 통과한 후에도 8개의 문을 거쳐야 극락전에 닿았답니다. 초낙문의 사초낭상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겠죠.
천왕문 너머 타임머신에서 내린 듯 사천왕이 천년 세월 지켜낸 보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극락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무량사석 등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연꽃으로 조각된 통통한 하대석 위에 화사석으로 만든 몸통이 석등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극락전과 우층 석탑을 뒷배로 둬서일까 화려하지 않은데 화려해 보이는 석등. 석등에 불을 켜면 자신의 번뇌와 업장을 녹일 수 있다는데요. 욕심은 나지만 문화재에 촛불을 켤 수는 없으니 탑과 석등 주변을 돌며 마음에 등불을 켜봅니다. 고려시대 세워졌다는 무량사 5층 석탑은 석등 바로 뒤에 장중한 자태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5층 석탑에는 세상이 깜짝 놀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971년 8월의 여름날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상 4구가 발견된 것이죠. 5층 석탑의 1층에서는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이 발견됐습니다. 2층에서는 고려시대의 금동불상이 발견됐죠. 총 4구의 금동불상은 몇 세기 동안 그 모습을 유지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소박한 듯 화려하고 정갈한 듯 흐트러짐 없는 무량사 5층 석탑. 지붕돌 밑에 비가 오면 물을 끊을 수 있도록 절수구를 만들어 석탑의 몸돌을 다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한 석궁의 예술혼이 엿보이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이 5층 석탑은 높이가 7.5m나 되니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석탑의 규모만 보아도 무량사 규모가 짐작됩니다. 무량사 약지에는 2층짜리 대웅전과 5층짜리 천불전, 승방이 30채나 있었다는데요. 천년 세월 끝에 남은 무량사 5층 석탑은 석등과 극락전 사이에서 장중한 무량사 전체 스케일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수산에는 무량사의 부소감자가 12개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본산인 무량사 영역을 알리는 당간지주. 이 당간지주의 규모만 봐도 행사가 있는 날이면 펄럭였을 깃발의 깃대가 얼마나 굵고 드높았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무량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며 만수산 전체가 부처의 땅인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무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각으로 향합니다. 무량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의 흔하지 않은 건축 양식인 2층으로 이루어진 불교 전각입니다. 2층으로 지붕을 중층에서 짓다 보니 기둥인 활주가 길게 내놓은 처마 지붕 끝을 받치고 있죠. 석득이나 석탑의 단아함과 달리 꽤 화려해 보입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고려시대에 중건되었고 다시 조선시대에 두 번에 걸쳐 중건됐지만 일제강점기에 무량사 전체가 불에 타면서 다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를 알고 극락전을 바라보니 극락전 전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다시 세우고 마음이 꺾일 일을 당하면 그 마음을 다시 세우면서 더 단단해진 한 덩어리의 불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무량사 극락전 주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지극히 부르면 한없이 무량한 공덕을 이룰 것이다. 무량한 진리를 알려면 어디든 한 발 더 내딛어 가까워져야 합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시주했다는 현판. 김시습은 무량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반해 자신은 가진 게 없으니 글이라도 써서 시주하겠다고 글씨를 바쳤다고 하죠. 김시습도 이 무량사에서 진리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요? 극락전 내부에 들어섰을 때 거대한 삼존불이 전각 안을 가득 채운 듯 빛이 나 보였습니다. 앉아있는 높이가 5.5m나 되는 소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 좌불로는 동양 최대의 소조불상이라고 합니다. 소조기법이란 나무와 새끼줄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바르고 자연 건조해 금박을 입히는 불상 조성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연의 재료에 많은 시간을 덧칠해야 만나는 금빛 부처님.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려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절하는 이들에게 경외심이 일도록 천장을 뚫을 듯 장육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2층 전각이었지만 내부는 천장이 깊은 단층 건물. 극락으로 가고자 하는 중생들의 염원이 이런 기념비적 전각을 태어나게 한 것 같아 사람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극락전 내부는 통째로 화려한 극락세계, 연화세계를 꽃피워 놓았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화려한 무늬의 공포는 조선시대 후기의 색채와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극락이란 뭘까요? 다할 극, 즐거울 락, 즐거움이 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사 극락전은 극락으로 향하는 거대한 배. 중생들을 태워 진리의 바다를 항해해서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 천년의 수행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잠시 생각에 빠져봅니다. 영정각은 무량사 한쪽에 조용히 묵객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살에 시를 지어 신동으로 불리고 세종대왕에게 비단을 하사받기도 했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이자 생육신 김시습은 이곳 무량사로 와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자 3일간 통곡하다가 책을 덮고 스님이 되어 방랑 끝에 이곳 무량사로 와서 열반했다 전해지는데요. 김시습의 법명은 설잠. 설잠 스님이 그린 자화상은 자신을 자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모시던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죽지 말고 이 세상 구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조소했다는 김시습. 그는 58세에 열반에 들기 전 무량사 스님들에게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스님들은 그 말을 따라 화장하지 않고 절 옆에 안치했는데 3년 뒤 관을 열어보니 시신은 살아있는 듯 그대로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열반 후 부처가 됐다고 말했고 불교식 장례법인 다비를 치르니 사리가 나왔다는데요. 그때 모신 것이 김시습 설잠 스님의 치아사리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경 무량사에 큰 비가 내려 주변에 있던 소나무가 쓰러졌을 때 이 사리함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졌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평탄치 못했던 삶. 김시습이 열반에 들기 전 1년간 지낸 청안당을 바라봅니다. 김시습은 자신의 묘비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시습의 꿈은 세월 앞에 한 조각 뜬 구름처럼 쓰러졌지만 현재의 우리에게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날,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수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는 무량사. 천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길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줬던 무량사에는 울창한 송림, 기암괴석을 휘도는 맑은 물소리, 꿈꾸다 열반한 김시습 이야기와 노을 지는 금강이 함께합니다.
여행을 시작하며 떠올렸던 질문. 내 손 안에 작은 물방울을 영원히 지키는 법은 찾으셨나요? 돌아오는 길, 바다로 나아가는 금강의 물결에 내 손 안에 물 한 방울을 던져봅니다.